그다음 getting involved in them will give you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new things, meet new people, and find what you are really passionate about. 이게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됐다는 것은 이 말은 뭐다? 문장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문장의 시작은 대명사로 시작하는데 또 뒤에는 뭐가 붙었어? ing가 붙었네. 대명사가 아니다. 뭔데? 대문자다, 알겠지? 대문자. 대문자로 시작해서 ing가 들어갔다. 그러면 시작이 ing로 시작하는데, 그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는 뭐니? 동명사 주어가 된다는 얘기지.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다, 알겠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일 수 있어요. 그게 뭔데? 연결사 주어다기 동사 쉼표 주어다기 동사에서 앞 주어랑 뒷주어랑 같으니까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연결하는 것이 접속사인데 연결사인데 주어가 없으니까 그 균형이 깨어지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물론 넣어도 돼요. 알겠냐? 깔끔하게 이 뜻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접속사 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걸 뺐어. 빼니까 동사 찍고 주어다기 동사 나온다는 얘기지. 이 문장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되겠어? 주어의 개수와 동사의 개수가 안 맞잖아. 따라서 한 개를 뭘로 갖춰야 돼? 하나를 준동사인 분사구문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마가 분사구문이면 동사에다가 ing 찍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의미들의 끝에는 쉼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표가 나와야 된다고? 쉼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주어 다기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 얘는 대문자로 시작해서 ing가 들어갔는데 분사구문일까? 아니면 동명사 주어일까? 왜 그럴까? 과 없어? 쉼표가 어딨나? 자, 그건 뒤에 봐야 돼요. 여기 쉼표 있고 여기 쉼표 있고 그러니까 열거의 쉼표란 거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자, 쭉 보니까 읽어봐야지. 그 다음 뭐가 있니? will give라는 뭐가 있어요? 동사 있잖아. 그자 동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들에 관여되는 것은 혹은 그것들을 내가 해보는 것은 연관짓는 것은 줄 것이다. 너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거다라는 얘기지. give가 사형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를 가져온다는 얘기다. 뭐 할 수 있는 게? 배울 수 있는 기회 달리기지. 무엇을 배운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자, 이것도 똑같네. A 갈로 열고 B 더하기 C는 뭐가 되니? AB 더하기 AC 안 되겠나? 그자? 여기서는 뭐냐고? To가 A란 얘기다. Learn이 B고 C meet가 B, C고 그리고 find가 d란 얘기지. 그죠? 무슨 기회인데?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얘기다. 역시 이거 병렬이 되겠냐? 자, 근데 find가 있는데 이 find를 잘 보니까 find는 무슨 뜻이고? 크게 뭐다? find는 찾다, 이거 찾다. 그냥 찾는 거야, 무엇을 찾는 거야? 찾다니까 그 뒤에 뭐가 되냐? 목적어 들어갈 거냐? 무엇을, 뭐 반지를 찾든 시계를 찾든 뭐 물병을 찾든 대상이 있어야 될 거야, 대상이. 알겠냐? 당신이 really 진짜로 passionate 열정적인 것, 네가 진짜로 열정적이다 하는 얘기지. 열정적인데 뭐 그냥 뭐 열정적이야? 무엇에 열정적이야? 무엇에 열광하는 거야? 바둑에 열광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뭐 피겨 스케이팅에 열광하는 거야? 라는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있잖아. 무엇에 관해 열광하는지에 대한 전치사에 대한 목적이 하나 필요하고 find에 대한 목적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갔던 얘기다.
이해돼요? 자, 대문자로 시작해가지고 ing로 끝났다. 분사구문 내지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의 경우에는 뭐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분사구문일 때는 그 의미가 끝에 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오더라. 그제?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 정법이다. 뭐뭐 하는, 배우는 기회, 만나는 기회, 찾는 기회가 된다. 그지? 다 무슨 형용사이가 니언으로 끝났잖아.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무엇이다? find에 대한 목적 하나, about에 대한 목적 하나. 그죠? 오케이. 자, let은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시키다. 너의 두려움이 keep a from ing. keep a from ing. 요거 똑같다. stop a from ing. 혹은 prevent.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는 얘기지. 네가 get the most, 최고의 것들을 얻는 것을 out of your high school years. 너의 고등학교 학년들, 너의 고등학교 세월들 동안에 최고의 것을 얻는 것을 너로 하여금 막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keep a from ing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let은 시키다는 얘기지. 근데 이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니까 얘는 그냥 자동사, 그러니까 능동의 형태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사역동사 let이다. 능동의 형태니까 동사원에 쓴 거예요. keep a from ing는 a가 ing 하는 것은 맞다. 똑같은 거 뭐? stop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겠습니다. 동명사는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여기 전사 나왔잖아. 그죠? 이게 전치사란 말은 이 말을 얻다로 해야 되는 거야? 얻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것, 그렇지. 너의 고등학교 학년들에서 최고의 것을 얻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지. 얻다를 막는다가, 얻는 것을 막는다가, 얻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다. 자, 복합관계 부사가 있다. 복합관계 부사란 얘기다. 복합이란 것은 뭐? 섞여 있다는 얘기다. 믹스드 됐다는 얘기지. 그지? 관계는 뭐죠?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준다는 얘기지. 부사는 뭔데? 부사는 뭐? 때, 장소, 원인, 이유 등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래? 여기도 방법도 있다. 방법. 알겠어? 방법은 뭐죠? How, 때는 time, when, 장소는 where, where, 원인 이유 why. 이게 뭐가 되니? 관계 부사가 되는 거잖아. The time when이고, the way how고, the place where고, the reason why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복합이 됐으니까 뒤에가 뭐 붙었다고? ever가 붙었네. ever. 자, however, whenever, whatever, wherever. 하지만 why ever란 말은 못 들어봤지. why ever는 없다 하겠죠? 그죠? 그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할까? 때마다 이렇게 하면 돼.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어디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Whenever I was lost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이 길이란 것은 물리적인 길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삶의 추상적인 개념의 길을 얘기할 수도 있다. 알겠죠?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미즈 벤티 아 베니테즈 여기 쉼표는 뭐지? A 찍고 B가 있던 얘기다. 자, 이건 그러면 어떻게 열거 아닙니다. 두 개를 열거할 때는 여기에는 and나 혹은 or 써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동격이야. 내 영어 선생님인 베니츠 선생님이 이런 얘기죠. 요거는 뭐 하는 건데? 주어가 길기 때문에 한번 씌워주는 쉼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쉼표를 굉장히 무시하건데, 영어는 쉼표를 굉장히 많이 안 했어. 중간에 길면, 글이 길면 중간에 쉬어간다고 휴지에 쉼표가 있고, 열거에 쉼표가 있고, 동격에 쉼표가 있고, 삽입에 쉼표가 있어요. 굉장히 쉼표가 많아. 그것들이 눈에 잘안 보이면은, 그것들이 눈에 잘 보이면 문장을 계속 진짜 쉽게 이해하고, 잘안 보이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오케이?
나의 영어 선생님인 베니츠 선생님이 was there. 그곳에 있었습니다. To point me. 나를 가르쳐 주려고.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라는 얘기다. 자, whenever는 뭐 한다고요? 뭐뭐 할 때마다고, every time 해주시다는 얘기지. 뭐뭐 하기 위하여로 했잖아. 그죠? 오케이? 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지? whether는 A or B. A 혹은 B, 이건 간에. 이런 뜻이다. 그지? 근데 여기서 or not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건 아니건 간에 할 때는. 그럼 요거 or not을 선택할 수도 있다. It's a class project. 그것이 학급의 프로젝트이든 간에, 혹은 sports activity. 뭐하다? 운동, 체육활동이든 간에. 당신은 will have, 가지게 될 거예요. 많은 chances, 기회들을.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할. 뭐, 함께 일하기 뭔데? 협동할 수 있는, 협동하는. Okay? With your classmates, toward the common goal. 공통의 목표를 향한 당신의 친구들, 급우들과의 협동할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hether it is a class project on or a sports activity, you will have many chances to work together with your classmates toward the school a common goal. 오케이? 다 알아두어야 합니다. 요 문장부터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올려줄게요.